자기의 깃든 햇살이 보이고 피에 젖은 얼굴과 바람이 스치고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지입니다. 아 너무 좋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세상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인데요. 자 빨리 노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려야겠죠. 크로스오버 가수 한아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곱다 곱다. 좋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로스오버 가수 한아린.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음악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독일 유학도 좌절되고 슬럼프까지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목소리를 쓰시는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일하심. 이제는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한아린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아 웃음이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네. 딱 보면 진짜 와 복사꽃처럼 활짝
컸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복사하셔서 복스럽다고 시작하신 게 아닐까 해서 살짝 긴장이. 아, 복에 민감하시려나. 네, 얼굴에 살이 많아서. 근데 그 살 누군가 되게 부러워할 수 있는 볼살이에요. 애기 볼살. 아유. 저는 평생 볼살이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아 뜯었어요. 아, 진짜요? 아, 빨리 없어지라고.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엄마 얼굴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자, 우리 하나린 씨. 아, 정말 뭐 아름다운 음색,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갖고 태어나신 분인데, 우리 하나린 씨 일단 이름 자체가 얼굴하고 싱크로율이 1100%예요. 이거 너무 예쁜 이름 아니에요? 어떤 뜻이에요? 이름이 하나린은 한글로 하늘이 내린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아, 나린. 네. 나린다, 내린다. 네. 제가 인터넷으로 예쁜 이름을 한글로 된 예쁜 이름 이렇게 검색해서 찾은 이름이에요. 활동명이구나. 또... 찰떡이다, 근데. 아, 잘 지었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린 씨의 웃음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아, 네. 원래 본명은? 본명은 임영림이에요. 영림? 네. 오, 이 림이라는 그 이름 돌림이 네. 사실 네. 조금 클래식하잖아요. 맞아요. 예, 린, 림 다. 네. 부모님이 좀 고급스럽고 고전적인 이름을 찾으셨나 보다.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할머니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나 이렇게. 지금 되게 애써 포장한 거 좀 느껴져요. 네, 완전 느껴졌어요. 네. 한자로는 뭐 영화로울 수풀 수풀림. 네, 영화로울 영의 수풀림인데. 아, 좋다. 느낌은 참 좋아. 네, 근데 네. 이제 가수 이름 같지 않지 않나?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린이라는 이름을 좀 찾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크로스오버도 성악 쪽을 하시다 보니까 네. 그것도 맞는 어떤 예명을 짓는 것도 숙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발음하기도 쉽고 불리워졌을 때 좀 이미 이미지 자체가 뭔가 이렇게 음악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느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크로스오버 가수들이 참 많이 활동 영역이 넓어졌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전엔 클래식계 이다나 막 이런 느낌이 좀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크로스오버가 명실상부한 한 장르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활동하시면서 보람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보람도 느끼고 네.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같이 활동하다가 동료나 후배들을 만나면 저한테 시조새라고 하기도 그래, 많이 길을 닦아줘서 고맙다는 그런 감사 받을 자격 있어요. 아이고. 네, 크로스오버는 좀 다채로운 색깔의 폭넓은 공연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하신 좀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2010년 이후부터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많은 작곡가분들과 창작 가곡 작업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 음악을 붙인 게 가곡이잖아요. 네. 좀 끔끔 더 대중분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즘의 말들을 더 많이 쓴 시에 네,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의 또 아름다운 음악에 더해진 가곡 작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사실 예전에는 가곡하면 분위기에는 노래라고 뭐야 네. 갑자기 가곡? 뭐 이랬는데 네. 크로스오버가 조금 영입되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네. 또 플러스 가곡? 가곡이 주는 정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좀 직선적인 가사가 아니라 약간 은유적이기도 시죠, 하고. 시죠, 시. 네. 마치 그 시편을 느끼는 듯한 네. 은유적인 표현들. 네. 맞아요. 노래도 좀 발성을 자연스럽게 부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막 큰 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좀 노래하는. 이야기하듯. 네. 그렇구나. 근데 최근에 이렇게 부르셨던 노래 중에 조금 아, 내 기억에 남는다 싶은 곡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불렀던 곡 중에는 김효근 작곡가님과 작업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김효근 교수님은 눈, 또 첫사랑 이런 가곡을 작곡하셔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작곡가분이세요. 네, 첫사랑이라는 곡을 많이 부르곤 하는데 아, 그 좀 들려주시면 아이고, 예측하셨죠? 네. 살짝 들어갈 거라고. 네,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여 나 홀로 점인다 이 정도만 못 산다 진짜. 네. 뭐야. 아니 뭐랄까 이거
어, 플러팅이야. 아, 플러팅. 그죠? 네. 이거 조금. 남편 지금 들으라고 하는 거죠? 아우, 내 첫사랑. 어, 내가 지금 남편, 예수님이지만. 남편분 동반해서 온 거 사실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노래 빈정 상했어, 지금. 아. 남편분이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7살 연하시라. 아우, 세상에. 아유, 지금 여기 같이 오셨다가 지금 부인이 얘기하는 거 내일 같아 너무 떨린다고 지금 한 몸일 때잖아요. 딱 신혼일 때 나가셨어요. 아이고야. 네. 지금 밖에서 듣고 뿌듯했을 거. 아니 아니야 들으면서 음정 네. 맞나 이러고 체크해 줄 것 같아. 아, 내 몸일 때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일 때니까 지금 아유. 1월에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1년 안 된 아주 핑크 솜털 애기 신혼부부예요. 아유, 네. 아유 네. 포장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1년 한정 포장. 아, 그렇죠. 1년 한정. 1년 지나면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아, 근데 진짜 노래 너무 사랑스럽다. 아,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좀 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뭐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나가서 노래 자랑할 일 있으면 나가서 그쵸? 하고 부모님도 에. 시키시고 그쵸. 예 그렇게 뭐 동요대에 나가고 저도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어디 가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가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셨어요? 예전에도? 아니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고요. 아 그래요? 네. 중고등학교 때는 성당을 다니긴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약간 네. 교회 음악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아 정말요? 이 목소리 예. 근데 진짜 교회 성가대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아 중고등학교 성당에서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선 분명히 찬양을 했음직한 그런 공명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와, 너무 칭찬을 많이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진짜 느낌상 제가 노래를 못하지 뭐 귀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일찌감치 나는 노래로 이제 인생 걸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를 정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신문방송학과나 광고홍보학과 이런 데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쪽이었어요? 언론이? 네. 아. 그때는 이렇게 그런 방송 쪽이나 언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런 쪽에 좀 진로 가고 싶다 했는데 성적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네. 언니도 스튜어디스가 목표였단다. 성적이 아니라 언니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현실의 이제 괴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슬프네. 그렇다면 좀 아, 어떻게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시기에 반에서 피아노 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매력 있죠. 네, 그 친구가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음대를 가겠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대? 음대에는 그런 피아노랑 악기들 있을 텐데 또 성악도 있겠다라는 걸 그때 딱 떠올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성악과 입시 준비를 그럼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마침 이제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면 성악가들의 노래를 좀 흉내를 제가 내서 배우진 않았지만 고음을 막 잘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나도 성악을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2학년 때가 돼서 성악을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 늦게. 그랬구나. 네. 이게 이미지를 잘 구체화시켰네요. 그래도 네, 지혜롭게. 그래서, 네, 일단 대학부터 어떻게 가고 보자. 그렇죠. 아니 사실 내 꿈을 실현시키는데 그런 스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욕심만 앞서온다고 되질 않으니까 맞습니다. 지혜롭게 잘 전략을 짜셨네. 아, 그때는 네. 좀 절박했어요.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과를 가야 될 건가라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게 성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악과에 입시를 준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좁혀지게 된 거죠. 아, 그럼 여기에 좀 걸어보자. 네. 그럼 또 약간 대학 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그 딜레마가 야 이거 다 여기저기서 침 뱉는 애들 다 모아놨구나. 그 바로 그거죠. 네. 나만 듣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각성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막 입시곡 이태리 뭐 독일곡 한 두세 곡 연습해서 시험만 바짝 준비해서 딱 들어갔는데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갔는데 뭐 예중예고부터 해서 아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노래해오고 굉장히 막 많은 곡을 부르고 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때 느꼈죠. 아 내가 혹시 잘못 온 건 아닌가? 너무 격차가 나는 거 아닌가라고. 그쵸. 내가 첫 번째 꺾일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만 하는 건 아니었구나 싶을 맞아요. 때. 맞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음색이나 또 잠깐 그 노래를 들어봤을 때 꺾일만한 재능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첫 번째 충격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진로 후에도 네. 아 내가 진짜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대학에 가서 이제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과 동기들 중에 크리스찬 친구들이 많고 이제 주중에도 친구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잘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주말만 되면 애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 예, 그걸 보면서 교회를 따라가 봤는데 친구들이 다 성가대를 하면서 막 노래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찬양 음악이 왜 굉장히 이렇게 막 끝에 클라이막스에 고음으로 멋있게 화려하게 끝나고 그렇죠. 장엄하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면서 목소리가 너무 빛나니까 와 나도 내 목소리를 찬양하면서 뽐낼 수 있겠다라는 맞아. 그때 어린 생각으로 이렇게 독창 솔리스트가 쫙 끌어줄 때 카메라로 또 줌인 되잖아요. 영상으로. 네. 그때 카타르시스가 있죠. 네. 그래서 저거다. 잘하는 분에겐 그게 도전할 수 있는 의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먼저 만나고 순서가 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내가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찬양 먼저 내 목소리 이걸로 좀 해봐야겠다. 네. 아니 근데 하나님이 방법이 얼마나 다채로우신 분인데요. 맞아요. 네, 그럼요.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그 처치 키즈로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이 됐구나. 네. 그럼 노래의 각성도 각성이지만 신앙적 각성이 그때 이제 차차 시작이 될 때였나요? 네, 차차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시켜 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또 저는 그거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일단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서 성가대에서 찬양 내 목소리로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뻐해 주시고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나도 그랬어. 교회 열심히 왔으니까 뭘 좀 하나 주시지 않을까 막 이런 네. 다 좀 처음 신앙은 딜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노래하는 하나님 씨의 모습은 참 예뻤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좀 깊어지게 된 계기라는 게 특별히 있나요?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 이제 합창단 시험을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국립합창단에 이제 입단을 세잖아요. 하게 돼. 네. 그때 근데 제가 그때도 한참 목소리만 뽐낼 시절이라 연습해서 하면 잘 나고 잘 되니까 막 겁 없이 막 소리를 낼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겁이 없어서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아, 그 겁 없이 소리를 낸다는 건 고음의 영역을 막 이제 막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으로 막 내는 기교가. 그렇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그냥 눈 뜨면 고음 막 쉽게 날 때였거든요. 그때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창단 들어가고 나서 좀 안정된 생활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직장 같이 이제 그렇죠. 네, 예술의 전당 출퇴근하면서 뭔가 낮에 오후까지는 열심히 직장에서 노래하고 퇴근하면 이후에 나만의 자유 시간, 싱글 라이프. 완전 꿀 직장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목소리란 재능을 잘 쓰라고 노래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잠깐 잊고 그때는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그때 어떤 시련이 와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류가 좀 깊어진 거예요? 합창단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학을 가고 싶은 그런 꿈도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언제쯤 유학을 갈 수 있을까? 근데 시간에 자꾸 이렇게 가고 저는 이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고 자꾸 안주하고 싶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좀 하나님께 하나님 높이는 찬양을 듣고 싶으셔서 저한테 노래 시키신 거 맞죠? 근데 저는 이 안에서 물론 합창 단원으로 쓰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좀 더 저를 좀 넓은 데로 보내셔서 많은 노래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어떤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조금 막히는 부분들이 계속 현실적으로 생기면서. 조급했겠다. 네, 조급하기도 하고 그때는 또 20대 때 결혼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할 때니까. 아, 20대 벌써? 그렇죠. 그때 한참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유학은 어떻게 갈 것이며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면서 그냥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제 앞길을 열어주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막 던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땐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듣기엔 재촉이거든요. 아, 그렇죠. 빚받을 사람처럼 빨리 얘기를 좀 빨리 해달라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딱 와닿는 게 제가 성격이 급했어요. 보니까 네, 그래요? 지금 되게 온화하고 느긋해 보여요.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급한 성격 때문에 늘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너무 그런 게 강했던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게 있죠. 네. 남들보다 조금 더 느긋하지 못하고 뭐 하나 했으면은 그래서 이 다음은 뭔데요? 다음은 또 제가 어디를 가게 되나요? 나를 뭘 보는 하게 것 되나요? 자꾸 재촉하는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점점 삐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멀어지고 막 네. 건조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상에 그냥 빠져서 네, 주일 성수도 안 지킬 때도 많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조금씩 좀 지치는 거예요. 네, 주일 마음이 떠나니까. 그렇죠. 이 시간에 내가 여기서 찬양을 드리는 게 그 준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게 예전에는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좀 지치고 좀 쉬고 싶다. 주일날 좀 이렇게 늘어지고 싶다. 뭐 그렇게 되면서 20대 후반 그때 좀 많은 슬럼프가 왔던 그랬구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시큰둥한 거죠. 뭘 해도 시큰둥하고 저기 절박했던 게 한번 꺾이니까 네. 그 다음은 다 차선책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노래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많이 이제 유학을 나가서 유학 예, 열심히 이제 외국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거 보면 부럽고 난 여기서 그냥 돈 벌고 있어도 되나? 나도 나가서 맞아, 그럴 수 있어. 배워야 될 텐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아직 배움을 다 채우기 전에 뭔가 내 걸 다 소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20대 후반에 좀 방황의 시기가 왔어요. 그럼 언제 내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이 시작됐구나 네. 이런 걸 느꼈어요? 그것도 굉장히 천천히 뭔가 하나님께서 이게 조금씩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살짝 등을 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요. 이제 30대가 돼서 제가 이제 합창단 생활에 정말 많은 좀 힘듦을 느껴서 이제는 정말 결단하고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유학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갔죠. 나갔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저는 또 빨리 뭔가 합격하고 밖에서 활동하고 막 이러길 바랬는데 거기 학교에서 이제 합격을 시키질 않더라고요. 진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켜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떨어지고 이러면서 나는 합창단 생활 이제 거의 정리하고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히는구나 싶어서 되게 좌절하고 있을 때 네. 이제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는 동료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파페라가 좀 바람이 불 것이다. 그렇죠. 이제 파페라는 너같이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오페라를 막 무대를 많이 서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무대에 바로 나가서 공연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도전해보자 같이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럼 파페라 음악을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그때 이제 30대 때 파페라 음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좀 겁 없이 뛰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연애도 그렇고 되려면 되는데 안 될 거는 정말 에너지를 다 쏟고 마음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다고 네. 일도 역시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좀 그 당시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 내가 간다고? 네. 그때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또 이것도 빨리 내가 잘 되지 않을까? 나 혹시 한국의 사라 브라이트만? 이렇게 그림을 빨리 그리시는구나. 네. 딱 그 옷을 그리면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 내가 방향을 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순풍에 돛을 달아주시겠지 했는데 네. 닻이 내려질 때가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또 기회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셨지만 정말 느리고 더디고 그런 그래, 시간이 좀 쭉쭉 가게 해주시면 좀 좋아. 진짜 바퀴 네 개 달게 해주시면 좀 좋아. 외발로 가, 외발로 아주 그냥. 간신히 그냥. 균형 놓치면 바로 넘어지게, 외발로. 맞아요. 인생이 네 발 자전거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또 결혼. 제가 고민이 많았잖아요. 결혼 20대 일찍 때부터. 하고 싶었구나. 네, 저는 일찍 할 줄 알았어요. 뭔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일찍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결혼까지 이렇게 만남이 성숙하게 가서 꾸린이 안 되더라고요.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30대가 되니까 또 마음이 급해지니까. 소개팅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30대 때도 그래서 이제 일도 그렇고
그런 제 사랑하는 반쪽을 찾는 일도 참 더디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30대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게 나이 검색을 안 했어요. 저 40대. 진짜? 네, 저 81년생입니다. 네. 오, 진짜? 아, 성공했다. 오, 아, 그렇지. 오, 그럼 남편분도 엄청 동안이네요. 저는 20대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일찍 빨리 누나한테 낚였구나. 어, 생각보다 다 10년씩 동안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아, 와, 감사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감사원금 10,000원 더 내세요. 네. 그 DNA에 축복받은 유전자에 감사원금 네. 이번 주에 10,000원 더 내세요. 알겠습니다. 오, 그럼요. 어찌 됐든 그거는 뭐 밑도 끝도 없는 감사예요. 축복이고. 네. 아유. 그 30대 때 크로스오버 가수로 전향을 하고 또 이제 인생 또 두 번째 목표였던 네. 결혼에 대해서도 조급한 마음만큼 내 소울메이트를 만나기가 힘들었고 네. 그런 무렵에 좀 결실 같은 것들 이전에 슬럼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먼저 겪으셨어요? 좀 그런 슬럼프 같은 일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다 맞물려. 그러니까 그 코로나 터지기 한 이제 1, 2년 전에 이제 같이 저랑 의기투합해서 남자들도 팬텀싱어에서 되게 많은 팀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출신들이 많이 다녀가셨죠. 네. 근데 그럼 여자들도 좀 팬텀싱어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의기투합을 한 친구들이랑 소프라노 다른 두 명의 친구들과 그룹을 3인조 그룹을 만들어서 어, 좋네요. 해보자. 네. 네. 그래서 좀 좀 의욕 있게 이렇게 도전을 했었는데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기획사와 저희가 계약을 했었는데 아, 서로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렇지. 1년간의 소송을 했어요. 와, 소송까지 갈 정도면은 네. 어, 멘탈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네. 전속 계약 이제 해지 소송이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뭐 1심에서까지 안 가고 뭐 잘 마무리가 됐지만 서로 이제 잘 조정해서 그렇게는 끝났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광야. 네. 딱 그게 생각나셨겠다. 네. 맞습니다. 와, 하나님 제 광야는 언제 끝날까요?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 노래하는 분들에겐 항상 이 성대의 문제가 네. 이슈잖아요. 네, 네. 그런 목소리에 대한 이슈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큰 무대에서 노래하고 이제 이러기 전에 꼭 기관지염, 감기 이게 꼭 오는 거예요. 마치 전, 징크스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전에 방송에서도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가수분들이 나오시면 그런 네. 경험들을 많이 나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큰 무대를 앞두면 그 긴장감 때문인지 더 있죠.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런지 뭐 알러지, 뭐 간까지 기침, 기관지염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해서 그렇게 큰 무대 앞두고 갑자기 목소리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또 정말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네. 리허설까지는 잘 안 나오던 목소리가 주사 맞고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니까 당일에는 조금씩이 나와서 네. 아, 정말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정말 그런 맞아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간절함이 막 깔딱깔딱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마치 죽을 것 같다 싶을 때 한 방울 똑 틀어주는 맞아요. 그 느낌. 근데 그게 너무 달아. 맞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경험을 한 번만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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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험치들이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계속 알려줬던 게 아닐까 싶기도 네, 한데 맞아요. 그런 걸 느끼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소속 문제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많이 좀 상처받고 다치는 마음이 좀 그런 일들이 그렇죠. 예, 있으면서 또 한 번 또 하나님한테 또 그때는 재촉은 아닌 정말 정말 심도 있는 질문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저 어떻게 앞으로 음악하고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좀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몇 살까지 도대체 음악을 하고 필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냥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또. 그래요? 네. 그러면 잠깐만 나 좀 쉬었다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겠지? 아, 그 사람은 아니고. 그래 다행이에요. 그럼 가요. 커플 얘기 나오기 전에 당을 좀 충전해야 돼.
언니가 커플 얘기 네. 알러지가 있어서 아, 당을 좀 충전해야 커플 되거든요. 얘기는? 네네네.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면 이제 이 사람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저와 동갑내기인 작곡가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하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CCM도 OST 드라마로도 많이 활동하는 네. 친구예요. 근데 친구가 제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였는데 하나린이라는 친구가 내 찬양곡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락이 와서 찬양곡 녹음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CCM 쪽으로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적은 없었는데 그 친구와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가장 지쳐있는 제 마음을 찬양으로 이렇게 좀 정제해서 드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2019년, 20년도에 CCM 두 곡을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래, 가끔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쉼표 찍으라고 주신 사인인데 세상 끝난 것 같이 느껴져요. 그죠? 네. 그 쉼표가 마침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네. 정말 이렇게 즐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음원을 만들게 하셨구나. 네네. 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좀 지쳤던 마음이 사람 덕분에 회복되는. 그게 공식인가 봐요. 네. 그 희한해요. 근데 그 일련의 작업에서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셨겠어요. 네. 많은 회복을 받았고 열심히 계속 하자. 일단은 지금 내가 몇 살까지 언제까지 할 거라고 정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그리고 저의 노래를 듣고 제가 뭐 유명한 음악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피드백을 주는 네. 그런 분들이 항상 저한테 힘이 되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더 놓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느끼는 마음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네가 맞아. 언제 행복해? 그죠? 그게 지금 씨가 찬양인 것 같아요.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네, 네. 지금 할 나위 없이 평온해 보이시고, 예, 네, 정말, 그게 이제 그 음악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서 방향을 찾은 것도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난 이유도 있는 거겠죠? 네. 네. 확실히 같이, 음악을 하고. 같이 음악하세요? 네, 네. 너무 좋죠. 클래식 색소포니스트예요. 그렇게 만나셨나, 그러면? 네. 같이 음악. 자만추? 자만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소개팅 이런 게 아니다? 네, 소개팅은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스토리가 좀 있겠네요. 이런 경우 서사가 좀 있죠. 이제 공연 끝나고, 네. 이제 조금 다 같이 모여서 뒤풀이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는 사실, 뭐,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리고 그래서, 남자로 보진 않았고요, 처음부터는. 참신하시네. 다들 나와서. 입에 침 바를게요. 여유롭게 거짓말 하기는 참. 아니, 뭐, 이게 배우자를 계속 찾았다면서 무슨.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참 알 수 없는 게, 제가 뭔가 기도하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는 사실 음악을 안 하는 배우자였어요. 조건이? 네. 왜요? 첫째가. 진짜 왜? 첫째가 서로 뾰족해서 막 찌를까 봐?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저보다 이렇게 현실적인 감각이 있고 좀 저를 이끌어줄 수 있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음악 하는 예술인보다는 현실적으로 딱 이렇게 잘 재정적으로 좀 준비가 되는 이게 너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럼 바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뭐 돌아갈 길이 시간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고 내가 마음껏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맞아요.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 30대 내내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티스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가 매진하고 싶은 마음이 또 크니까. 네. 근데 참 하나님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 디렉팅을 그렇게 안 하셔. 근데 딱 만났을 때는 그냥 좋은 동료, 귀여운 좋은 친구네. 귀여운. 그리고 연주를 정말 잘하네. 그렇게 놀랐었어요. 보고 시작일 수 있어요. 네,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다라는 생각은 그때 했었는데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너무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얘기가 잘 통하는구나. 네, 얘기가 잘 통하고 그리고 저랑 뭔가 닮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나하고 너무 비슷한데?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비슷한 거예요. 어떤 무엇을 보고 반응하는 거나 그리고 생각하는 거 그런 느낌이 너무 비슷한 왜 요새 유행하는 그림체가 비슷하다라는 그런 말들 하던데 아주 궤도 수정이 막 이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방향을 지금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급하게. 근데 그 전까지는 저와 다른, 저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사람을 늘 좀 찾았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때까지 친구였으니까 이 친구는 나 같은 사람, 나를 보는 것 같은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사람, 응원하고 싶은 사람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런 사람하고 이제 케미컬이 생긴 게 언제예요?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그 케미스트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남녀로 이제 만나게 됐죠. 네. 그 표현은 남편분이 먼저 하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다가와서 그럼 막 주먹 이렇게 쥐고 어우야 이러면서 이제 형식적인 밀어냄을 좀 두 번 하신 거예요? 네, 네, 약간의 그런 제스처도 했지만 또 성격이 급하니까 저도 또 이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럼 우리 같이 가볼까? 그 지금 1월에 결혼하셨다면서요? 네네. 근데 연애는 4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딱 2019년 그 말에 만나서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네, 그리고 그럼 뭐 4년 연애했으면 네. 예. 이제 결혼해서 또 다른 챕터를 맛봐야죠. 맞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지. 또 다른 광야일 수도. 이제 설탕기 쪽 빼고. 네. 네. 짠내 나는 다음 페이지. 아니, 농담이에요. 워낙 요새는 연애처럼 사는 신혼부부들도 많더라고요. 결혼해보니까, 네. 정말 이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편분도 교회 다니세요? 네. 저보다도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진. 네. 또 그거다. 어머니, 아버님, 또 그 윗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해오시고 자손분들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신앙 재벌 4세네. 맞아요. 성골. 네. 그러면 굉장히 동역자로 의지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는 물론이고 같이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그렇네 진짜 연주를 하시고 노래를 하시니까 뭐 집에서 막 닭살 돋게 그러고 지내시는 건 아니죠? 아니 집에서는 안 하고 제발 집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줘 내가 제일 견딜 수 없는 부분이야 집에서는 다섯 가족이 막 피아노 파트 맡고 막 근데 저희 가족 모임을 하면 시댁에 이제 가서 처음 이제 모임하러 갔는데 좀 놀랬던 게 정말 다 음악을 또 전공하셨어요 부모님들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성악을 전공하시고 그러셔서 정말 음악회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럼 옆에 비둘기 한 마리만 푸드푸드푸드 날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우.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고식도 찬양으로 하고 가족들 앞에서 그런 분위기가 너무 그래 이게 내가 꿈꿔왔던 가정의 모습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꿈꾸는 가족이지 현실은 아니었는데 그 꿈이 글로 갔네. 그렇죠. 와. 근데 얼마나 평화롭고 좋아요. 네, 우선 감사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시고 늘 예배하는. 그렇죠. 네. 불안전했던 그런 걸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하나린 씨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착지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네. 흔들어 놓으셨던 거죠. 그렇죠.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두 분이 그려놓은 어떤 두 분만의 비전이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앞으로 많은 만남이 있을 것이고 저희와 함께 이제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늘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만이 아닌 우리와 다른 어떤 음악인 또 어떤 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화합을 잘하고 늘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자. 네, 정말. 저희 주변에 만약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주자. 네. 둘이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만이 뭔가 빛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늘 어디서 섞이고 융화되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일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네. 근데 진짜 누구나 다 주인공을 꿈꾸는데 주인공의 자질을 갖고 조력자를 꿈꾼다? 이거 제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겸손이고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 주인공 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나요? 주인공 하고 싶잖아요. 네, 주인공 되고 싶지만 일단 주인공 하고 하나님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이랑 같이 조력자 할게요. 이렇게 나눠요. 아니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제가 좀 도전받는 중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에 크리스찬들은 다 누군가의 조력자여야 하죠. 네.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점점 그런 마음가짐을 정말 가져야 되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술 경영 분야도 공부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좀 꾸려나가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네. 일단은 저 자신을 위해서 하긴 했지만 소속사와의 분쟁과 소송이 아직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렇죠. 계약서를 잘 쓸 거야 이러면서 배워봐야겠어라고 처음에 시작했지만 자기 방어로 출발하지만 누군가를 방어해주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예술경영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뭔가 이제 기획이나 무대 전반을 만드는 그런 일을 조금씩 도전해보려고 해요. 작은 무대라도. 네, 네. 좋네요. 예. 비전과 또 어떤 계획이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받았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그 아름다운 목소리 한 곡으로 듣기 너무 아쉽잖아요. 네. 한 곡 더 부탁드려도 되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선물해 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제가 찬양곡을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제가 최근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곡을 부르고 싶어서 짐니의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이 곡을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딱 그 뒤에 찬양으로 집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편히 쉬는 아주 평화로운 시간적, 공간적 그런 존재감이 있었어요. 네. 오늘 정말 제가 와서 진짜 많이 칭찬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아니 진짜 너무 시작부터 그렇게 저를 이쁘다고 그러는 게스트를 제가 어떻게 홀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너무 예쁘시지 않아요? 정말? 아니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실물 깜놀이에요, 정말. 아니 진짜 편안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이런 온화함이 하나린 씨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음색으로 많은 영혼을 위로해 주시길 바라면서 행복을 빌며 마지막 찬양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모난 네 맘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모난님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 진작